네, 오늘의 음반 리뷰, 류 스타의 음반, 스타마인 2020, 말의 넥타리스 음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반이 저는 43,000원에 샀거든요. 정가가, 이게 환율 문제도 있고, 이게 정가가 4,300엔인가 그래가지고, 하나를 샀는데, 여기 뒤에 보시면은, 각 류 스타가 작곡한 노래들이 리믹스가 돼 있어요. 물론, 류 스타가 작곡하지 않은 노래도 있습니다. 파돌리기송 같은 거. 파돌리기송이 왜 여기 있지? 근데 진짜? 네,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왜이 곡이 여기 있나? 아무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. 이게 아마존 특전이거든요. 이거는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코드가 있을 텐데 이거 공개하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여기 CD도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류스타의 스타마인 2020 말의 넥타리스만 개봉을 했습니다. 여기 껍데기 보시면은 이 말의 넥타리스 캐릭터가 있어요. 뒤쪽에 있고. 음반을 딱 열면은 일단은 디스크 1이 있습니다. 이게 두 장이 있거든요. 왜냐면 디스크 2가 그 말의 넥타리스 네 곡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쫙 뒤집으면은 이게 디스크 2입니다. 여기에 말의 넥타리스 네 곡이 들어있습니다. 이쁘네요.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? 가사집? 아무튼 이 앞에 있는 책자라 그러나요? 이거를 안볼 수가 없는데. 오, 잠시만요. 여기 류거 아저씨 사인이 있는데? 뭐지 이거? 원래 주는 건가? 스티커인데 류거게 친필 사인인지 인쇄된 건지 친필 사인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거는 그 말의 넥타리스 그 캐릭터죠. 각 아티스트의 코멘트가 작성이 돼 있는데, 예, 다 일본어라 모르겠습니다. 여기도 다 일본어. 근데 가사도 있네요. 가사가 있는 노래들은 가사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류스타 류곡의 경력이 있어요. 이 류스타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게 다 있습니다. 이거는 류곡이 옛날에 냈던 음반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네요. 네, 블루 드래곤, We Are So Happy, 사쿠라 루미너스. 뭐 옛날에 냈던 음반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. 여기 스타마인 이 음반이 가장 처음에 냈던 음반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번쩍번쩍합니다, 음반이. 별로 역시 류스타답게 스타로 좀 알록달록하죠. 굉장히 이쁜 음반이에요, 이게. 역시 일본 음반은 뭔가 좀 다르다. 좀 알차다. 그리고 비만이 수록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타마인부터 해가지고 뭐 255의 라그랑주 포인트 제로에.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부분이에요. 류스타 신보 음반, 스타마인 2020 말의 넥타리스. 뭐 비마니 시리즈 명곡을 이렇게 리믹스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음반인데, 생각보다 되게 알찬데요, 이게? 좀 류스타 팬이신 분들은 꼭 사세요. 꼭 사시고, 비마니 쪽 팬이신 분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, 저는. 저는 오늘 리뷰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.